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 1, 컨텐츠 디지털 1차 가공 작업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텐츠가 아날로그 컨텐츠를 디지털할 때 1일 작업량, 한 달 작업량을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의 시간이 예상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작업 시간을 도출해냅니다. CP사로부터 제공된 컨텐츠가 포맷이 부적합할 때는 재가공을 진행하며 유효 관련된 작업 시간을 도출해냅니다. 검수 과정도 해당 시간에 포함됩니다. 포함하고요. 작업 시간을 평균 값으로 수치화시켜 통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공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해야 되고요.